자, 이제는 포폴 얘기를 해봅시다. 포폴. 게임회사 포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거 근데 아, 안 했구나. 예전에 이력서 얘기는 좀 했었지만 포폴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었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게임잡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겠죠. 게임잡에서는 자신의 작업물을 공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장까지 최대 10장까지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장을 기본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림 공부 스터디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림 공부 스터디 같은 거 계신가요? 해보면은 이제 뭐 답변 나올 때까지 얘기 계속 해볼게요.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잘 그리는데 취업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왜 안 될까? 와, 저거보다 잘 그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고 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별론데 이미 취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분을 세트로 눈으로 광경을 이 광경을 보고 나면은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취업이란 뭘까? 이게 뭐냐면 취업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전략이 실력만 있다고, 실력이 제일 첫 번째긴 한데 실력만 있다고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본인 하고 싶은 거 해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줘요? 나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당연한 얘기잖아. 물물교환입니다. 세상 모든 것 물물교환, 물물교환.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 막 갑을 이런 게 관계가 아니라 돈을 받고 강의료를 준 거예요. 물물교환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게임회사를 들어갔어. 뭐 프리랜서를 했어. 그럼 나는 그림을 주고 돈을 받은 거예요. 물물교환의 개념이에요. 나는 소를 갖고 있고 닭을 원해요. 닭을 원하고 소를 줄 수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근데 B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말을 가져와서 내가 말 줄 테니까 소 줘 라고 했는데 아니 난 말 필요 없어 닭이 필요한데? 라고 했는데 아 됐고 빨리 줘 다. 이렇게 땡깡을 부려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업계에 맞추는 게 중요하고 전략이란 게 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림책. 여러분들이 구글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구글 차트에서 게임 매출 순위입니다. 인기 차트 아니에요. 매출 차트예요. 매출 차트 기준으로 합니다. 게임에서는 무조건 매출 차트를 보시고 1년 내에 있는, 1년 내에 출시한 게임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한 300위 정도까지 해가지고 진짜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300위가 아니라 500위까지 다 뽑아, 500위까지 뽑아질려나 모르겠네. 보이는 데까지 몇 백위든 다 뽑아가지고 1년 내에 있는 것도 다 추려보겠어요. 나라면 다 추려갖고 그 그림들의 공통점을 한번 봅니다. 그럼 공통점 계속 나와요. 한 몇 가지 유형으로 요약이 될 거예요. 가끔 뭐 기타 등등의 이상한 별 특이한 아트를 가진 게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요약이 돼요. 무조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라는 그림체가 4개 있고, 4개는 좀 적고, A라는 그림체가 뭐 12개 있고, B라는 그림체가 40개 있고, C라는 그림체가 뭐 20개 있고, D라는 그림체가 또 45개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B나 D와 같은 그림체로 작업을 하면 취업이 더 잘 된다라는 좀 단순한 계산이 나오겠죠. 요런 것들이 이제 그림체를 분석한, 업계의 그림체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런 거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데, 그림체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캐주얼과 실사의 이제 그 바닥과 천정을 좀 보자면, 자, 캐주얼은 입문, 그 회사, 게임회사, 게임업계 입문 턱이 좀 낮아요. 낮은데 올라갔을 때 대우나 연봉이 좀 먼저 막히는 편이기는 해요. 왠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실사 같은 경우는 턱이 좀 높아요. 입문 턱이. 근데 이 천정 자체는 좀 높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게임의 특성들을 봅시다. 자, 캐주얼이 타겟층으로 하는 거는 이제 덕후층 혹은 어린 분들 이 타겟이고, 이제 실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재들 타겟이에요. 당연히 어느 쪽이 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이지. 돈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실사 같은 경우는 공수도 많이 들어가요. 대체로는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돈도 크고 판이 크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인 경우도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 같은 경우 판이 크다. 판이 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할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고 더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고연봉을 줘서.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들이 더 풍부하고 또 실사가 좀 그럴싸해 보이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이 턱과 턱이 점점 올라가는 증상들이 있고, 캐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타겟층을 상대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우리 그림 관람 사이트인 아트스테이션이라든지 픽시브를 보시면은 두 사이트의 차이가 뭐냐면, 아트스테이션은 이제 실사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픽시브는 캐주얼 위주로 많이 올라오죠. 근데 요거 말고도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아트스테이션이 조금 더 그림 자체의 미술적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픽시브 같은 경우는 타겟층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시브를 잘 보시면 아실 텐데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림적으로 막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거나 기술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림들이 있어요.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픽시브에서 올라올 만한 그 그림들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벨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그림만 봐도 그 찬 장면을 막 떠올리고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그 감성을 정말 잘 담아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아티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감성 중요하죠. 중요하고 컨셉 중요하지만 미술적 퀄리티가 조금 더 우월하게 쳐주는 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지. 감성이란 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즐겨오신 분들은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내공을 쌓을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 부분인데, 대신에 타고난 감성, 감수성이나 요거를 즐길 수 있는 취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걸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선천적인 게 많이 따라주는 거지. 그리고 이런 미술적, 아트스테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미술적 퀄리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탄탄한 기본기가 많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지. 두 특성들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떠한 그림체로 포포를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되게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의 가장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어찌 보면 퀄리티만큼 퀄리티 50이라면 그림 스타일 50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금 이야기한 스터디 같은 데서 너무 잘 그리는데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과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취업을 벌써 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보통 전자이신 분들은 실사인 분들이 많고 후자이신 분들은 캐주얼인 분들이 많아요. 잘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림 스타일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0장을 구성하게 되는데 추천드리는 바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게임회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게임회사 프리랜서도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거예요.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판타지가 주류죠. 기사, 검사, 마법사, 힐러, 궁수. 그래서 얘네들 세트는 일단 한 서너 개 정도 구성을 한다. 하나, 둘, 셋. 한 서너 개 정도는 일단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그림체를 메인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구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다룰 거를 서너 장 정도. 근데 이 중에서도 뭐 기사, 마법사, 궁수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고, 근데 기사도 기사 나름, 마법사, 궁수도 나름의 그 게임 스타일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더 판타지하고 막 화려한 애들이 있고, 진짜 정석적으로 고증에 충실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독특한 막 현대복하고 퓨전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요즘 추세 같은 것들 좀 섞어서 그때그때 맞게 유연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복 길거리에서 입는 좀 예쁜 옷들을 판타지로 좀 디퓨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바꿔서, 퓨전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고증을 좀 좋아하더라도, 고증을 살린 포폴의 개수를 조금 줄이고, 아예 안 넣지는 말고, 내 장점이니까, 내 거니까. 안 넣지는 말고, 일상복을 퓨전한 것들을 조금 섞어서 작업을 하고 구성하시는 게 훨씬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10장 중에, 뭐, 적으면은 4장에서, 뭐, 6장 정도까지는 그렇게 구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메인으로. 다만, 컨셉이나 이런 추세에 따라서 조금 그 안에 구성들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3장 정도는, 나머지 이제, 몇 장이죠? 4개에서 6개가 또 남죠? 이렇게 구성을 이미 했으니까, 10개 중에. 남으면 이 중에 한 2, 3개 정도는, 3개 정도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다른 그림 스타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포폴이 다 됐어. 이력서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지원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딱내 그림 스타일에 맞고 내 조건에 맞는 회사가 그때 마침 딱 채용공고를 올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취업이라는 거는 운도 진짜 많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잘 그려도 꼬이는 경우들이 꽤 있고, 아쉬워도 되게 운 좋게 좋은 데 가는 케이스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운을 굉장히 많이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체가 필요하다. 내가 맨날 뭐 8등신, 9등신짜리 기축한 것만 그렸다면, 이제는 좀한 반실사에서 많이 쓰는 5, 6등신짜리도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체도 조금 더 바꿔보고, 내가 캐주얼 위주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실사에 가까운 반실사, 무거운 반실사나 뭐 실사에 가까운 것들도 구성을 해본다든지,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구성을 해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취업의 폭을 넓혀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있어서는 약간 비주류 장르들을 조금 더 구성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 비주류 장르를 하실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기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 그림체를 요 정도 조금 바꾸는 것 정도는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도 안 된다 하시면 지금 그냥 암기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기본기 하나도 없이. 이건 진짜 위험해. 회사 가도 어차피 금방 잘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림체를 바꿔서 하실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나의 비주류 그림체를 보고 회사가 나를 채용했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주류 그림체가 아니라 비주류 그림체로 앞으로 업무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쵸? 그 말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그림체로 그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체를 장기간 그렸을 때 너무 의욕이 떨어지고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체까지 너무 가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퀄리티, 그림체가 많이 달라지면 많이 달라질수록 퀄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어져서 주류 그림체랑 비주류 그림체랑, 내가 갖고 있는 주류 그림체랑 비주류 그림체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고 의구심을 좀 많이 품게 돼요. 아, 이거 뭐 누가 그려줬나? 왜냐면 학원 출신인 분들 중에서 선생님 그림 카피해서 그냥 계속 뽑으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바꿔갖고 맨날 똑같은 거 찍어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선생님이 그냥 그려줘서 포폴 구성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 회사에 와서 우리 스타일을 그리게 되면은 완전 그냥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실력을 좀못 믿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두 그림에, 당연히 비주류가 퀄리티가 좀더 낮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만큼까지 할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지, 너무 억지로 늘려갖고 와르르 무너진 걸 보여주면은 좀 회사 입장에서 불안해한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성하면은 한 8장 정도 나올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거는 뭐냐면, 다른 작업들. 그러니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다른 작업들. 진짜 독특한 그림체나, 진짜 독특한 거나, 아니면은, 막, 일러스트. 보통 원화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하시니까, 일러스트 같은 걸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콘. 이거는 이제 UI 쪽이죠. 그래서 나는 UI를 해도 괜찮아요.
UI를 많이 시키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약간 암묵적인 허용인 거예요. 회사에 대한. 아시겠죠? 그래서 가서 UI 계속 시켜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거 내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정크라 그러죠. 보통 이 정크라는 용어를 요즘 잘 안 쓰는데, 그래서 뭐 내가 작업했던 것 중에 완성은 아니지만 되게 감각적이고 괜찮고 나의 개성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쵸, 어필이죠.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폴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원화 구성은 사실 뭐 별건 없어요. 원화가 컨셉아트라고 이야기 드렸죠. 컨셉아트인데 막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3D 모델러가 받았을 때 불편하지 않으면 되고, 다만 회사 가서는 우리가 신입 때 특히 포폴을 구성할 때는 여기다 약간 일러스트처럼 이제 막 구성을 하죠. 해갖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뭐 방패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자세도 막 이렇게 뛰고 있고 뭐 검도 이렇게 들고 있고 이펙트 촥 나고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그리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기본 구성이에요.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 가서는 원화 작업할 때 잘 안 쓰는 작업이긴 해요. 왜냐면 이것만 있으면 나오니까, 모델링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림 실력을 어필해야 되니까. 이건 디자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림 실력 어필을 위해 필요하다. 요 구성, 일러스트 한 장, 전신에 약간 무난한 일러스트 한 장, 그리고 앞면, 뒷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망토를 메고 있는데 망토가 실크야. 그러면은 실크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망토가 요거로 돼 있다. 간략한 설명들. 요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 정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과할 필요 없어요. 과할 필요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원화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자기가 그린 걸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하면 되지, 막 오만 것들 막 다 써놓고 다 붙여놓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원화라고 해서 이 시트가 100%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딱 봐서 그림 실력 되고 형태력 되니까 뭐 원화도 나오겠지라고 판단이 들면 그냥 데려갑니다. 이 시트 굳이 이거 안 하면 안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림 다 잘해서 보냈는데 시트가 한 장도 없었어, 만약 내가. 그래서 시트 한 장도 없이 이런 것만 해갖고 이력서 쭉 돌렸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와. 그럼 그냥 실력이 안 된 거예요. 이 시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시트 구성을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우린 이걸로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나서 시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드린 줄을 비주를 들여 시트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고.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것들 자신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괜히 뭐 화려한 거 보여주겠다고 막 엉성하게 막 투시 다 틀리고 막 레이아웃도 하나도 안 맞고 이런 것들 그냥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괜히 마이너스면 됩니다. 못난 거 보여줄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못 그린 거 억지로 보여주지 마세요. 개수 채우려고. 그리고 독특한 그림체 막 진짜 특이한 컨셉이나 이런 것들 아이디어로 내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면 한 번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각이 있고 그래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넣는다란 개념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콘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난 UI 해도 돼요 라는 암묵적 허용이기 때문에 난 UI 하기 싫다 그러면 넣지 마세요. 그렇게 되고, 자,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절대 무적인 게 이제 손그림입니다, 손그림. 근데 CG를 만들면, CG, 여러분 다 CG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안 하시는 분들도 소수 계시긴 한데, 대부분 CG를 하시죠. 포토샵이나 뭐, 클립 스튜디오, 뭐, 사이토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실 텐데, CG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시대보다. 이게 성행하기 전 시대보다 옛날에는 진짜 내 손으로 그냥 다 그려내야 되잖아, 한 번에. 지우개도 계속 쓰면은 종이 다 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을 계속 그린다 하면은 기본적인 실력이 좀 많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툴 쓰고 그냥 색칠하는 것만 되지 기본 실력이 많이 안 내는 편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면접 가면은 그냥 다짜고짜 종이하고 펜 주고 손그림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손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케치라든지 아까 말한 정크 같은 경우를 이제 압축 파일 하나로 해서 올려주시면은 그것도 좋아요. 9개는 그림으로 넣으시고
하나 정도 압축 파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못 그린 거 억지로 넣지 말고 내가 컬러 외의 부분에서 어필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 싶은 것들. 스케치도 괜찮고, 뭐 여기 메인으로 포함 안 했지만 더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크 같은 것들 포함해서 압축 파일에 넣어서 같이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좋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우리 영상 중에 폭포를 치시면은 이력서? 폭포 뭐 이렇게 치시면은 옛날에 만든 영상 안에 있어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이력서 이렇게 보면 아래 세 장이 나와요. 세 장일 거예요, 아마. 여기 사진 나오고, 이름이랑 뭐 개인정보랑 뭐 이력 내용, 그리고 자소서 나오고, 폭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 안 해요. 클릭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력서 막 100개씩, 200개씩 오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봐요. 그리고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썸네일, 제 손바닥, 손가락으로만, 여기로만 해서 해도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작게 나오거든요. 요것도 그냥 쓱, 한 2초, 1, 2초 보면 끝나요. 실력 판단 다 됩니다. 그래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내가 가장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거, 멀리서 작게 봤을 때 예쁜 거 올려주시는 게 최고고요. 그래서, 괜찮네. 클릭 한번 해볼까? 괜찮으면 그 다음 클릭하는 거지, 클릭하고 괜찮은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그 다음 이제 큰 화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넘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찮네. 근데 좀 아리까리한데 좀더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때 이제 압축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력서나, 뭐, 포폴도 어떤 그림 구성하느냐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요 정도만 다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력서 한 20개 돌려보고 연락 안 오고 뭐 면접 한두 군데 가서 탈락했다고 해서 아난 실력이 안돼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20개 돌린 것도 아니에요. 전 50개 돌렸는데 50개도 많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단 100개 정도는 돌려보고 나서 내가 그래도 돌리려고 많이 돌렸다 정도 얘기가 나와요. 100개는 돌려. 아시겠죠? 물론 요즘에 뭐 채용 공고가 워낙 없어서 많이 돌리기 힘들지만 그리고 기다리세요. 아직도 좀 아이 같은 발상이자 내가 취업을 하려고 맘먹고 이력서 넣을 때 마침 그때 나하고 나 맞는 회사가 당연히 오겠지라고 생각한 나한테 맞춰진 판단이잖아요. 이게 벌써. 기다려야죠. 내가 기다려야죠. 맞는 회사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게 맞는 회사인지 모르니까 계속 찔러봐야죠. 취업 힘듭니다. 실력이고 뭐고 일단 취업 자체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죠? 그거부터 체크를 해드릴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꼭 성공적인 취업하시기 바라고요.